흰머리 하겠습니다. 흰머리. 흰머리. 일단 팔을 먼저 풀게요. 1, 2, 3, 4를 1, 2, 3, 4를 네 번씩 두 세트만 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덩덩, 쿵덕쿵덕. 하나, 둘, 셋, 넷. 쿵따쿵 쿵따쿵인데 치는 데가 다르죠. 형건생이 거기 예 거기 나 안 나왔어. 아, 그래 예, 예, 거기 있습니다. 자 5번 6번 7번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했던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동영상에서 최근 거에서 자꾸 예. 네. 그러니까 제일 최근 거부터 자꾸 밑으로 내려가세요. 네. 처음 거부터 보시지 마시고 네. 제일 최근 거부터 역순으로 보시면은 제일 낫고요. 흰머리 번호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 봐야 돼? 네? 번호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최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일 위에. 네, 제일 위에 있는 게 최근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날짜가 계속 지난 게 나오니까 네. 위에 거부터 쭉 보시고 지금 했던 거는 휘머리 1번부터 7번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게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간단하게 지금 5번, 6번, 7번만 말씀드리면 5번은 국편 2번 치고 7편 2번이에요. 그렇죠. 그게 5번이고 6번은 국편 1번 치고 나머지는 다 7편으로 넘겨쳐요. 딱 쿵따가 됐죠? 7번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한 장단입니다. 그거를 이어서 4장전씩. 네. 자, 도입부 하겠습니다. 도입부. 1번 덩덩 궁궁 따콩. 네, 일단 4번 낱개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원래 이게 3번이었었는데 제가 순서를 뒤바꿨어요. 원래 이거를 2번 2장단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바로 치는 걸 1장단 하고 넘어가는 게 순서인데 네, 이걸 바꿨습니다. 자 그럼 3번 할게요. 3번을 2번 치는 걸로 할게요. 이걸로 했는데 좀 더 쉬운 걸로 풀어드릴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더궁떡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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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궁떡쿵. 준비 시작!
다시 시작. 자, 나중에 덩굼이 나올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요거를 가액하게 하게 되면 덩굼 딱쿵이 됩니다. 덩굼 딱 하시 나왔죠? 덩굼 딱. 네, 마지막에 쿵. 그런데 입소리로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시면 이게 지금 2번이에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여기 2번이에요. 앞에 게 맞죠? 조건이 3번이죠? 아, 그거 3번하고 2번을 지금 순서를 바꾸셔야 아니고 더궁덩이에요. 더궁 아니 잠깐만요. 더궁덩쿵 더궁덩쿵 똑같은 입소리인데. 아니죠, 다르지. 아니요. 더궁덩쿵 똑같은 입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에 배우셨던 건 더궁덩쿵으로 제가 다 했어요. 근데 더궁덩쿵이 힘드니까 더궁덩쿵 대신에 더궁딱쿵으로 다 바꾸시면 돼요. 2번 3번 아, 예. 입소리를 다시 해볼게요. 나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더궁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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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궁딱쿵. 그러니까 그 순서도 처음에는 그냥 넘겨치는 게 어려워서 3번을 먼저 쳤는데 3번 먼저 쳤는데 다시 순서를 원래 제 원래 순서로 자리 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넘겨치는 걸 두 장단을 치셔야 돼요. 넘겨치는 거를 먼저 두 장단을 치시면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천천히.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쿵 따 쿵. 네. 시작. 바로 치고. 그렇죠.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치시고 바로 치는 더궁딱궁을 한 장단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한 장단 시작.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러면 2번 3번을 이어서 쳐보겠습니다. 더궁딱궁 한 장단 두 장단 바로 치는 거 한 장단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넘기고 바로 치고 넘기고 바로 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덩딱딱딱 해보겠습니다. 이거 두 장단 시작. 덩딱딱딱 아시오. 준비 더궁딱 궁궁딱 궁궁딱 시작. 구궁따구궁따구궁따구궁따구궁따구궁따쿵. 넘기는 거 전혀 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제대로 8번을 했는지 9번을 했는지에 좀 지금은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그냥 일부러 의식하지 않고 있어도 저절로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더궁따 구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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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째로 어떻게 이게 딱 입력이 되면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5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해보겠습니다. 더궁따 구궁따 구궁따 쿵 더궁따 구궁따 구궁따 쿵 5번 더궁따 구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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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준비 천천히 시작. 한번
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입으로 잡고 속으로 되뇌이셔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자기가 체화가 됩니다. 다시 4번, 2번, 5번까지 이어서 시작. 잘하시고 있어요. 다시 한번 4번 5번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부터 쳐볼게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냥 그 패턴을 다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치시는데 천천히 치셔야 돼요. 원래의 휘몰이 빠르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도입부이기 때문에 천천히 게임. 소위 말하는 예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 그 4번 두 분입니까? 두 분 쳐야 돼. 여기는. 아, 4번 두 분. 예, 2회인데. 곱하기 1. 예, 예, 곱하기 제가 안 썼습니다. 아, 2번. 아, 그냥 저거, 아, 저기, 구음으로 쓴 건데. 나중에 제가 저 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준비! 덩, 덩, 궁, 따, 궁. 준비. 하나, 둘, 셋, 넷. 1번.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일. 그 네 번 치시면 돼. 자, 그러면 6번을 그냥 할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조금 빨리. 덩덩, 쿵따쿵. 하나, 둘, 셋, 넷! 이게 6번인데, 도입부에서부터 6번인데, 처음 배웠던 휘몰이 1번 가락을 이걸 치시면 돼. 예, 그러니까 중첩, 그러니까 중복되는 장단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덩덩, 1번 덩덩, 궁떡궁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다 그걸 다시 1번이라고 그러면은 막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휘몰이 주장단에서 1, 2, 3, 4, 5, 6, 7이 있고, 이게 그냥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도입부 부분부터 휘몰이 전바탕을 쭉 할 때에 6번에 들어가는 장단은 요 휘몰이 주장단 1번이라는 거죠. 예.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중첩이 됩니다. 8번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 쳐보겠습니다. 덩덩 궁궁따쿵. 궁궁따쿵인데 예, 이응을 하나 뺐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6번을 치시고, 여기입니다. 6번. 가락이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한 번 쳐. 소위 말하는 발림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천천히 나갈 거예요. 천천히 나갈 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도입 부분부터 6번까지 한 걸로 일단 6번은 간단하죠. 예, 주장당 1번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도입부 1번부터 오늘 배운 6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준비! 덩덩, 쿵쿵, 따쿵.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덩덩, 덩덩, 시작!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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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밥을 쓰시는 우리 바로 선생님 한 사람이 전진을 하자는 거 같아요. 아이 무슨 말 그림이 중용이 바로 지금 걸 준비! 저기 아 그럼 방금 또 왼손이시니까 최근 거서 내가 사모님 잠깐만 이걸 좌다가 좀 해야 돼. 제가 카메라가 안 나와요. 해보겠습니다. 준비 1번부터 저 바로 이렇게 앉으실래요? 예, 자꾸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니까 목이 아프실 거예요. 바로 보시고 준비! 하나, 둘, 셋, 넷, 덩덩,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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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샤, 둘, 셋, 넷. 정, 아니 그 부부싸움을 해야 돼. 며칠 넘어갈 수 없어. 아 여기 온 테니까 나라고 반대. 이제 그러니까 같이 할 때는 어떻게 이제 막 이렇게 잘 가다가 혼자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이게 확 예, 긴장도 하고 네. 틀리면 어쩌거나 또 걱정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거리 보지 마시고 잘생긴 저를 보세요. 잘하셨어요. 자 샘블링 준비. 천천히 하나. 또 이제 왼손으로 모셔야 준비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1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덩덩 구궁 덩 궁궁 시간이 지금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음 시간에 전달거리 다음에 할게. 오늘은 저기 오늘은 피치 못할 우리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아 참 다음은 반반. 우리는 다. 자 그러면 뭐 다음 주는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좀 더 알차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공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